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ADHD 자폐이기는 뇌 면역 영향요법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야기를 간략히 주약하면 음식을 제한하는 마이너스 영양요법, 식이요법이 무엇보다 자폐나 ADHD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고요. 그 출발점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즉, 식이요법을 하려면 먼저 글루텐 카제인부터 조절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으로 성과를 못낼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러지 원인물질을 찾아서 식단을 갖다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기초한 포괄적 알러지 식이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뇌 속의 알러지를 잡아라.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필수. 이 브레인 알러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ADHD나 자폐 증세가 악화가 된다. 이제 요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의 뇌에 우리 아이들의 뇌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은 뭘까? 이것을 찾는 게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거죠. 그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알러지 검사가 뭐 어떤 현상이냐?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증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이런 거예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증가. ADHD 아동들의 전형적인 증세죠. 이게 자폐 아동들에서도 이게 좀 과격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감각 추구하고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기도 해요. 어쨌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산만해지기도 하고 과잉행동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집중력 저하와 과잉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음식이 있다. 그 원인 음식을 혈액 검사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주제예요. 그게 지연성 알러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요 얘기를 갖다가 이해를 할수 있도록 좀 세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가지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ADHD가 통제가 된다든지 자폐가 증세가 완벽하게 통제가 돼서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아이들이라면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상당히 글루텐 카제인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막 먹거나 증세가 심하거나 이러면 이미 글루텐 카제인 말고도 브레인을 괴롭히는 다른 원인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갖다 설명드릴게요. 브레인 알러지하고 자폐 ADHD 관계에 보면 브레인 알러지 경로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에 존재하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 반응이 있고요. 둘째는 이종 단백질 유입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브레인의 염증 증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외부의 원인 물질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날 때그 알러지에 반응하는 그 물질을 갖다 포착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그 히스타민에 반응하는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거든요. 수용체가 인체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반응을 해야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호흡증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들이. 근데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수용체가 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급성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브레인에서 히스타민 수용체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아이가 비염이 생겼어. 알러지성 비염이야. 알러지성 천식이야. 애가 세집증후군이 나타나게 돼. 뭘 먹었니? 두드러기가 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보니까 애가 뭔가 각성장애는 뭐 졸려하기도 하고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하고 집중력을 유지 못하고 짜증이 증가하기도 하더라. 이게 다 브레인에서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애가 뭔지 모르지만 알러지가 나타날 때 되면 집중력 저하나 과잉 행동이 더 증가하더라. 이거 급성 알러지 반응들인데, 이런 급성 알러지 반응을 치료해야겠죠. 그러면 덜해져요, 훨씬 더. 둘째로는 이종 단백질의 체내 유입. 이게 뭐냐면은,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급성 알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하는 이런 그게 장 속에 들어가서, 장 안에 특히나 이제 대장수장을 통해서 체내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으로 브레인의 염증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토피,
셀리악병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 반응 유발로 소화장애가 발생할 때 이게 그 전통적인 그 이 가장 전형적인 알러지 반응은 아니에요. 이거 뒤에서 설명할 텐데요. 이때도 나타납니다. 집중력저하, 의식의 자기몰입 증가, 이 자폐아동에서 의식 혼미 현상, 멍 때리는 게 증가해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 조절 증, 응? 력저하. 눈맞춤이 떨어지기도 하고 청각적 민감성 증가하고 감각 죽음이 상동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계통의 알러지 반응들이 자폐나 ADHD 증세가 딱 악화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 악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그 급성 비염이나 급성 두드러기가 아니라 해도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애가 갑자기 졸려하거나 설사가 나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 동시에 각성장애나 동시에 감각추가 증가한다면 이게 알프레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패턴의 알러지 반응이 모두 조절되어야만 자폐든 ADHD든 되게 무난하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종 단백질, 즉 과민성 반응을 유발하는 이종 단백질이 무엇이 있는지 글루텐이나 카제인 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는 게 지연성 알러지 검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라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벌써 했어요. 병원에서 했어요. 이런지 얘기하는데 했다는 검사들의 태반은 병원에서 보험 처리해서 했던 검사는 다 급성 알러지 검사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브레인 알러지를 일으키는 요 급성 알러지 검사예요.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이나 세집증후군이나 두드러기 발생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검사예요. 그 내용을 보면 급성 알러지 검사는 뭐 잘못된 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구강을 입을 통해서 음식물로 흡수했을 때 급성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먹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급성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해서 급성 알레르기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매개가 되는 면역 항체는 IgE라는 물질을 갖다가 통해서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갖다 분비시키기 때문에 IgE를 갖다가 체크해내는 검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내는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천식, 먹자마자 두드러기 나는 거, 2시간 이내.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에 바로 체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 알아요. 뭘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나. 왜냐면 급성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1분, 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먹고 나서 10분 이내, 20,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나타나니까 음식하고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애 뭐 먹고 두드러기 났어? 이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이것은 병원에서 급성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때도 브레인 동반 증세가 나타나죠. 졸리면서 두통, 브레인 포그 현상이 동반되면서 집중력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거 검사하는 게 혈액 검사, 피부에다 피부 척보 검사, 피부에다 뭐 붙여놓고 하는 거죠. 피부 단자 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하는 검사, 요 검사예요. 요 검사. 요거도 알레르기를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이 검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음식 섭취 후 72시간 내에 천천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먹자마자 나타나지 않아요, 반응이. 먹고 나서, 4시간 이후에요. 2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빨라봤자 4시간 경과한다고 해요. 그 정도에서 서서히 반응을 나타나서 긴 경우는 72시간이니까 24시간, 3일 이내에 돼요, 3일. 즉, 이틀 전에 먹은 게 지금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봐야 4시간에서 한 12시간 이내에 반응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잠복되어 있다 24시간, 48시간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지연성 반응을 나타난다는 거는 애가 오늘 이상해. 그런데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부모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식을 먹은 대로부터 길게 말하면 하루 이틀에서 사흘 정도,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급성 알러지 검사는, 급성 알러지는 사실 검사를 안 해도 부모님들이 알아요. 딸기 먹고 두드러기 났다. 딸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알게 되거든. 근데 지연성 알러지는 뭐가 나긴 나는데, 굉장히 오래 있다가 뭐하고 음식하고 상관성이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애가 뭘 먹고 설사라는 게 분명히 맞는데 안 좋은데 냄새도 나고 근데 뭘 먹고 설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 이런 게 지연성 알러지 반응인데 에? 이거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그 세포복에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광범한 염증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이런 거예요. IgG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즉 잘못된 음식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장벽에서 투과된 음식들이 의해서 그 면역 항체인 IgG라는 그런 그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면 얘가 그저 결국 세포벽에 붙으면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갖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IgG가 분자량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인체에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뇌 조직에도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뇌 조직에까지 도달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 뇌질환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둘다 좋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되게 악성적인 질환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IgG예요, 이게. 특히나 뇌 전체적으로 취약성화를 초래하고 염증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IgG를 컨트롤하는 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간단한 점성 체열이라는 거는 주사로 이것을 채취하고 그런 것들은 애들한테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당뇨 검사할 때 되면 란셋으로 탁 하고 따는 거 있죠, 피를 갖다가. 그리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체열 방식의 검사로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 부담은 상당히 있지만, 그리고 국내에서 이 검사 시약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에 의해 갖고 주로 독일에서 수입해서 검사를 갖다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어요. 비용 부담이 있고 시약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시약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로드임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ADHD다 자폐다. 근데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했는데 도움은 되지만 아직도 뭔가 찝찝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일반 병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잘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건 IgG와의 관계를 갖다가 IgG하고의 관계를 갖다 있는 음식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들을 한번 요번에 정리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이 IgG에서도 1, 2, 3, 4가 있는데 IgG4라는 항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항체 증가와 자폐 ADHD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이거는 IgG4는 일단 ADHD하고는 요거는 논문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ADHD하고 알러지하고는 상관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제로나 여지가 없어서 그다 연구 논문을 내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IgG4하고 자폐하고의 상관성 연구 논문은 몇 차례 나온 게 있습니다. 연구 논문 이거 보면 브레인 비헤이비어 앤 이뮤니티 2009년도 논문이니까 뇌 그리고 행동 그리고 면역하고의 상관성을 주로 다 쓰인 저널이죠. 다른 저는 이제 보면 increased IgG4 level in children with autism disorder.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이들에서 IgG4의 레벨을 갖다가 증가를 갖다 관찰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DD 그러면 delayed development 해갖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 약간 더 높았고요. 이런 아이에 비해서 오티즘, AU,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요 유사한 논문도 또 2002년도에 나온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IgG4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가 돼 있다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용 부담 때문에 제가 초기에는 잘 권장하지 않는데 지금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요. 비용 부담을 갖다가 대들에도 이 초기부터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 다음에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와 함께 더불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나온 음식을 한꺼번에 제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호전될 때까지는 좀 하여튼 타이트하게 밀어붙일 때 치료 성과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갖다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갖다 제한을 하는 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훌륭한 치료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간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의해 식이요법을 하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발생 원인은 이제 이 명백하게도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장누수증후군, 즉 새눈장증후군, 영어로 리퀴드 가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면 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헐거워지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 음식물, 즉 알러지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이 이렇게 촘촘할 때 반응을 못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혈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체내에서 못 일으키는데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면 이 안으로 이종 단백질이 들어와서 혈류에 타고 다니면서 세포벽에 붙어갖고 항체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구멍이 숭숭 뚫린 장, 즉 장으로 새 들어온다 해서 장누수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순수한 우리말로 새는 장이다. 응? 줄줄 샌다 해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는 장 증후군이 근본 원인인 거예요. 결국 이게 촘촘해지면 이종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반응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연성 알러지 반응은 음식물을 제한하고 치료가 잘 되고 나면 아이가 굉장히 안정적인 장 상태를 만들어내면요. 그 이후로는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평생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애가 자폐 치료가 되거나 ADHD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저는 한 2년 정도까지 권유를 해요. 간단한 식이요법에는 한 3개월 하고 또 검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최소한도 1, 2년 정도 증세가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만 식이요법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먹은다 해서 자폐가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들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새눈장증후군이 왜 생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장내 유익균의 장벽 보호막이 붕괴되면서 생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이 촘촘하게 만들도록 코팅을 해놓는 게 유익균이에요. 유익균, 유해균. 장내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코팅 자체가 이 새눈장증후군을 갖다 생기지 않도록 방어막을 갖다가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름을 갖다가 코팅시켜놓은 거예요. 코팅시켜놓은 거. 그래서 이종 단백질이 외부의 음식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 유익세균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익세균을 죽이는 과정이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장벽이 직접 접촉이 되면서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눈장증후군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장내에서 유해세균을 갖다 줄여버리고 유익세균을 갖다 증가시켜서 유익세균의 코팅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장누수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셔야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장애 염증을 유발하는 일체 약물들이 제일 중요해요.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장 손상 부작용이 있는 것들. 감기약 무지무지 먹죠. 꼭 하면 자꾸 약 찾는 이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들. 와, 막 너무너무 약을 먹어요. 너무너무너무. 자, 이런 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들, 화학적으로 조제된 식품 첨가물들 다 장애 염증 만듭니다. 유해세균들은 증식시키고 유익균을 공격해요. 인스턴트 식품들 맞죠?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다한 당분 및 탄수화물 섭취, 예. 단 음식들이 또 이러한 유해균들을 증식시키고 유익균들을 감소시킵니다. 지연성 알러지 반응과 무관하게 글루텐 카제인을 갖다 해야 되는 이유도 장누수증후군을 유발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합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는 음식을 찾아요. 그걸 제거를 합니다. 자,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애가 자폐가 치료가 잘 될 때까지, ADHD가 치료가 잘 될 때까지. 자,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해야겠어요? 장누수증후군을 갖다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즉, 장누수증후군 발생 원인이 되는 이러한 음식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들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폐도 치료된 다음에 재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기초한 식이요법 후 호전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저한테 자꾸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검사를 갖다 하자니까 잘못 믿어오신지, 하면 좋은 사례가 있는지,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강의 말미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사례, 요거 지금 제가 한 유튜브 강의에 지우가 최근에 3단계 한약 이후에 급격하게 호전된 것에 댓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댓글을 그대로 그냥 제가 카피해서 붙였습니다. 이 아빠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붙여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름이 없으니까 뭐 제가 카피해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빨간 거만 읽었죠?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 이후 정말 힘들지만 아이한테 알러지 반응 있는 식단 100% 갖게 차단했거든요. 식단 차단한지는 시작한 지는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아예 다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아마 원장님이 말씀하신 1단계 복용했을 때 눈맞춤 확 올라온다는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좋아지더라는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감각,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설명해 놨어요. 감각 주는 90% 이상 다 없어졌고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 식이요법 하면서 90% 정도 감각추가 없어졌대요. 몰입장애는 조금 남아있는데 그냥 옆에서 붙었으면 몰입은 없어졌대요. 의미 있는 자발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화를 시작을 했답니다. 네? 수용 언어도 늦고 지시 수행도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인이 되는 게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반응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찾아갖고 그것을 제거해낸다면 그게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급격하게 좋아져요. 급격하게 좋아져요. 제가 사례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들 사례를 실제는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놨으니까 요거 링크를 갖다가 제가 밑에 달아놓을게요. 눈맞춤 집중력이 잘 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원인이라는 강의에 보면 요 링크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강의에 링크를 걸어놓으니까 들어보세요. 거기에 되게 다양한 사례들 소개해놨어요. 애가 치료하다가 잘안 좋아졌을 때 지연성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갖고 문제가 되는 음식을 소거시키니까 애가 급격하게 좋아진 사례들 요게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ADHD건 자폐가 있건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거는 글루텐하고 카제인 식이요법이에요. 글루텐하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에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것만으로 치료가 완성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 말고도 다른 음식에서 오는 단백질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한다. 그걸 찾아내는 게 뭐냐? 지연성 알러지 반응 검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연성 알러지 반응 검사를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갖다 유발하는 일체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과 항생제나 이런 항히스타민제 과다 복용으로부터 완전히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